멈춘 근황은 그냥 게임하면서 이제 좀 휴식기가 좀 길어가지고 뭐 게임 많이 하고 거의 한 거라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게임밖에. 아, 일단 일본 생활 자체가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랑 다르면서도 거의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동양권이고 이제 또 이제 저는 먹는 거랑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거의 비슷해가지고 먹는 거정 잘했고 이제 말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할수 있어가지고 의사소통이라던가 또 이제 뭐 게임 외적으로 이제 뭐 음식을 시켜 먹는다던가 그런 거는 다 웬만하면 다 적응했는데 이제 거기 일본의 문화는 이제 개인 중심적,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좀 그런 거 달라가지고 원래는 한국은 막다다 뭉쳐가지고 막어뭐갈때 어디 같이 가고 뭐 어디 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일본은 이제 개인주의가 좀 개인주의가 자기 문화? 문화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본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 스타일이라서 조금 좀 놀랐어요. 네. 인터뷰에는 내가 일본 갔을 때는 이제 뭐 대표님의 뭐 적극성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처음에 내가 기사를 터트렸을 때는 그 블랭크 선수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예전에 울프 선수하고 같이 애니메이션을 즐겨봤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오뚜기 선수가 얘기하는, 아, 그 저도 만났었거든요. 블랭크 선수가 축구로 너무 빠져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좀 어땠어요? 좀 가게 된 이유라고 해야 될까?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팀을 구하고 있던 중에 오퍼를 딱 살펴봤는데 이제 제가 좀그 당시에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스프링을 일단 반드시 쉬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이제 동기부여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좀 의욕도 많이 떨어지면서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어쨌든 프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쉬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도 게임 하면서 지내야겠다. 이제 프로 생활을 이 동기부여를 잃지 않게 팀을 일단 우선 구해가지고 대회를 뛰는 그게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걸 우선시 하다가 이제 막 엄청 뭐 멀리서도 오고 막뭐 이제 원하는 팀도 아닌데 막뭐 이상한 데도 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직접 저를 만나러 와주시고 이제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눴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 자기네 팀에 대해서 막 장점 같은 거를 막 먼저 뭐 이렇게 문서 같은 걸로 다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좀 구단주님도 착해 보이고 믿을 만한 팀인 것 같아가지고 딱 이렇게 라인업도 살펴보고 했는데, 이제 오뚜기 선수도 이제 예전에 프로게이머 생활, 스타 프로게이머 생활도 하셨고 이제 팀원들도 다 착하고, 또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저도 적응하기 쉬울 것 같고 거기서도 한국 슬랭을 할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메리트가 됐고, 또 그렇죠. 그 일본에서 한국 솔랭 하면 팀이 어느 정도? 30, 40 정도 나와요. 아, 대만에서 똑같구나. 그래서 경쟁력을 이제 잃지 않으려면 또 한국 솔랭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솔랭크를 어차피 잘해야 저는 대회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울프형도 그렇고 이제 완전 정상 찍었다가 이제 마이너리그라고 해서 뭐 딱히 일본 이제 메이저 4대리그가 아닌 다른 지역을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저는 맨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이제 가고 나서 거기 팬분들도 보고 이제 거기 문화도 즐겨보고 하면 또
이제 발전 여지가 엄청 많은 거라고, 많은 리그라고들 생각해가지고, 뭐 이제 다른 4대 리그 말고 이제 다른 리그들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선수, 그런 이제 좀 정상? 정상이라고 해야 하는 쪽으로, 그 1티어? 그런 선수들이 이제 마이너 리그로 가도 그 리그의 수준을 더 높이거나 이제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막, 아, 이 선수가 여기를 갔구나 하고, 이 리그가 더 활성화가 더 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좀 연습 환경은 좀 어땠어요? 환경 자체는 풍경이랑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해외는 이제 거의 좀 뭔가 자유로운 그런 마인드가 강하잖아요. 그 제3자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연습도 비슷하게 빡빡하게 했고 또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환경 자체도 이제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워낙 스타크 플레이가 오니까 일본이다 팀에서도 좀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려웠을 거다 그랬는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같은 팀도 같은 팀인데 이제 만약에 LJL 경기장을 가면 이제 소파 같은 데 있으면 그냥 앉아 있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도 저한테 말을 안 걸었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아 날 싫어? 날 별로 안 좋아? 이런 생각을 처음 들었는데 이제 친해지고 나서 다음에 말하니까 제가 좀 불편하기보다 좀 말 걸기가 힘들었대요. 근데 친구랑 보통 스타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아 전 몰랐거든요 그런 사실을. 그래서 좀 신기했었어요. 뭔가 아 걔 이제 나도 이런데 그러니까 좀 알아봐 주는 거야. 그런 것도 신기하고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자신감도 없고. 일본 리그 좀 어땠어요? 근데 보면 다른 팀 보면은 다른 리그 보면 한국도 없지만 이제 다전제 3전이 4전제를 하고 네, 그런데 일본은 단판 네 단판 3라운드잖아요. 네 단판 어땠어? 조금 경기장도 좀 어때요? 모르는 팬들 많이 경기장은 일단 그렇게 막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복잡했던 게 일단 시부야라고 그 번화가가 있는데 거기 한가운데라고는 좀 그런데 시부야 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주말마다 경기를 하거든요.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그치. 사람 진짜 많아가지고 아 이거 오고 가기도 조금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 좀 복잡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막 LCK처럼 막 그 LJL 측에서도 이제 팬미팅 같은 것도 주선해주시고 뭐 무조건 게임을 지건 이기건 거기서도 이제 주선해주시거든요. 팬미팅 같은 거 게임 끝나고 주선해주시고 또 은근히 또 시청자들도 많이 보고 오시고 그러니까 룰 인구에 비해서 시청자가 엄청 좀 많이 보는 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룰 인구 한 1만? 아 20만? 20만 정도 되나? 일본 정치라고 예 네. 정확한 건 아닌데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뭐 트위치 시청자들도 많이 보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힘들던 것 같아요. 일본 팀은 좀 한국이랑 비슷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다섯 명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한 분씩 이제 사진 찍어주거나 이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원래 팬분들이랑 소통이 안 되잖아요 잘. 왜냐면 일본어가 좀 그래도 그렇게 막 소통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랬으니까 했는데 이제 좀 일본 팬분들 정말 고마운 게 이제 제가 일본어를 못하는 걸 아니까 막 영어로도 해주시고 막 어눌한 한국어로도 해주시고 하시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온 팬분들이 몇 명 계셨더라고요. 제 개인 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 감동 받았었던 것 같아요. 성적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성적이 제일 문제였어요.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뭐
느낌 외적이나 이제 그런 거는 정말 만족을 했는데 성적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제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것도 있고 썸머 때 이제 급하게 들어간 거다 보니까 좀 안 맞았던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성적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 상태로는 4대 리그를 일단 이기진 못할 것 같아요. 이기진 못해도 이제 만약에 정말 뭐 1등 팀이나 이제 엄청 경쟁력 있는 팀들이 많이 생기면 이제 그 도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솔직히 조금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그 마이너 리그 자체가 좀 아직 저 리그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일본은 또 거의 일본은 또 비디오 게임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인구수가 별로 없어서 많은 신인들이 일본 선수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 돌고 돌고 해가지고 그런 식인데 이제 네, 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는 4대 리그에 비해서 그 세로 선수 인터뷰를 했을 때도 본인도 네. 성장하려면 이제 경쟁력 있는 선수나 네. 팀이 나와야 된다고 네 맞아요.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 새로운 신인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좀 경쟁력이 떨어진 그 실력적으로 그런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라면, 스시 이런 거는 전 거의 이제 맛집 찾아다닐 정도로 이제 휴가 때라던가 그런데 맛집 한 번씩 찾아볼 정도로 도쿄에 엄청 좋아하는 편이고 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전 매 거의 다 맛있게 먹어가지고 맛없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일본 음식 팀에서 지원이 되게 좋았다고 들어요. 네. 신카드도 사주고 아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요구하면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이제 운동 같은 거나 이제 심카드 필요하면 해주시고 뭐 방송 같은 것도 세팅 다 해주시고 이제 거의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활하기 편했어요. 일단 제 개인적인 실력도 실력인데 일단 의사소통이 조금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어쨌든 정글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의사소통 그리고 이제 서로 더 열심히 못한 점,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었고 이제 좀 더 제가 뭐 배우려면 더 배울 수도 있었고 일본어라던가 그랬는데 이제 게임적으로만 부딪히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던 부분도 사실이고 좀 일본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좀 잘 버거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따라오는 것도 좀 버거워한 부분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쉽죠. 저는 약간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그 실력도 조금 아쉬웠고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네.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돌아간다면 더 잘할 자신 더 잘할 자신 있고 또 더 열심히 할 자신도 있고 더 일본어는 더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저는 지금 일본어 상태가 이제 웬만한 말하는 건 되는데 이제 쓰는 거랑 읽는 걸 못 해가지고 그렇게 막 게임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돌아가면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월드컵 보면 이제 중국이 계속 우승을 했잖아요. 제 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봐요? 일단 중요한 게 일단 다섯 명의 한 걸로 뭉치는 거? 한 뜻으로 뭉쳐서 어떻게 하자 이런 큰 틀을 설계를 해서 이제 그거대로 움직이고 만약에 그게 벗어났어도 뭐 괜찮은 멘탈이라던가 이제 개개인 피지컬 다 중요한 것 같아서 팀적인 융합도 중요하고 개개인 피지컬도 중요하고 순간적인 판단도 다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더 수준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중국 팀들이나 이제 다른 팀들의 수준도
그 일본 대결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선수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에비 선수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어쨌든 경력이 진짜 오래되고 좀 나이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번에 롤드컵 갔다 와서도 바로 솔랭 돌리시고 이제 아 솔직히 에비 정도의 선수면 일본 최고의 슈퍼스타인데 이제 계속 겸 그 인터뷰나 그런 거 하시는 거 보면 겸손하고 좀 깨 계속 열정 안 잃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그 저런 선수들이 많아야 이제 리그가 활성화되고 더 커지고 그런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좀 그런 거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 선수가 일본이 그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계속 쩌다고 있다는 느낌 들거든요. 스폰서도 많이 들어오고. 아, 네, 맞아요. 그 프랜차이즈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입하고 스폰서도 많이 들어오고 이번에 투자도 많이 받아서 이번에 또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경기장을.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한국이랑 다른 건 예, 프랜차이즈면 일단 승강전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고 이제 자본적으로 안정돼 있으니까 좀 뭐 임금 최고 일단 일본에서는 일단 그런 걸 못 느꼈고 뭐 이제 월급 제대로 잘 들어오고 그런 게 좀 다른 리그들 보면 좀 그런 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또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 뭐, 그 단판제가 프랜차이즈가 단판제 맞나요? 그건 아니에요. 일본만 그랬을 때 네, 단판제 했을 때 좀 부담감 없어요? 부담감? 오히려 단판제라서 더 좋은 것도 있죠. 빨리 끝나고 한 판 하고 또 다음 경기 준비하고 한 판 하고 이제 일회성 전략도 먹힐 수도 있고 더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판 2선승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판 져도 이제 그 다음 경기 그 전판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단판제는 그 경기만 그냥 어쨌든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면 그냥 경기 결과만 이기면 되니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장점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이랑 그전에도 조금 얘기를 해왔어가지고 감독님 그게 막 엄청 충격을 받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감독님을 잘 알고 감독님 엄청 힘드셨던 것도 알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거 알고 해가지고 좀 그냥 다 필요 없고 좀 성적 잘 내서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어떻게 되든 좀 그냥 감독님만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1순위 은인이시거든요. 제가 원래 그냥 아마추어였고 이제 그냥 중국 처음에 데뷔를 중국에서 하고 이제 한국 왔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왔는데 그 감독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이제 저도 이제 커리어 쌓았으니까 그리고 좀 많이 감독님 때문에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냥 사람적으로든 이제 프로게이머로든 발전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거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물어보자면 키워 시절에 보면 워낙 비난도 많이 받고 의도치 않게 근데 지금 딱 돌이켜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좀 아쉬움도 있어요? 아 너무 다 아쉽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랑 더 이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이랑 다 후회가 많이 남는데 그냥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고 더
그런 것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고 깨달았으니까 더 이제 미래만 생각하고 이제 더 현재 중시해서 그런 것, 뭐 욕 많이 먹었던 것, 뭐 그 옛날에 그런 것들, 그런 도가 넘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웬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프로에서가 만약에 제가 안 좋았으면 욕, 프로게이머였으면 욕을 먹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차피 잘하면 욕을 안 먹는데 그냥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솔직히 억울했었어요. 맨 처음에 왜냐면 아, 나 그냥 게임 게임을 그렇게 막 나도 잘하고 싶은데 누가 프로게이머가 어느 프로게이머가 못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는 생각했고 억울해도 그냥 나만 잘하면 이제 이런 여론은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게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반전시켜보겠다 뭐 이런 여론을 더 바꿔보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다르게 먹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점수를 주면 뭐 10점 만점을 해봅시다. 10점 만점이요? 아직 제가 프로 생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더 이룰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직 5점을 주고 이제 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남은 5점을 채워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좀 그런 게 있죠. 최근에 좀 느낀 건데 뭘 하든 간절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욕심이 있으면 그만큼 해당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근데 프로게임 하면서도 프로게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현이 형이 지금 페이커 선수가 거의 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꾸준한 게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이라는 게 거의 전 최고로 생각해가지고 거의 프로 마인드가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많은 프로게이머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잘 됐다가 뭐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뭐 이제 들쑥날쑥한 케이스도 있고 이제 뭐 열정이 쉬워가지고 그런 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상기 형은 거의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고 또 열정도 그만큼 있어요. 네. 그만큼 열정도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현이 형 정도면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엄청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커리어도 쌓이고 다 쌓았고 그럼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다 이루고 이루면서도 그만큼 더 자신이 원하니까 더 간절하니까 더 열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런 마인드를 아직까지 그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든 롤드컵 우승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표는 크게 가지면 좋으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뭐 롤 하는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하면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들한테 안 잊혀질 수 있게 그런 사람이